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시간이 순삭되는 건기왕 시즌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 옆에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책임져 주실 멋진 게스트분들 앉아 계십니다. 빨리 만나 뵙고 싶죠? 네, 오늘 건기왕 3 함께 하실 게스트 소개드립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연구본부의 최지영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조연구본부의 박광현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의 박사님과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의 두 분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신기한 단어가 막 보이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누기 전에 사장교, 이게 뭔지 제일 궁금해요. 네, 사장교란 주탑에서 비스듬하게 들이운 케이블이 지지하는 교량을 의미합니다. 그 케이블이 교량의 대부분의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량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케이블 하나하나의 안전성 검토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교는 케이블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해상 교량은 뭐 섬과 육지를 연결하거나 만을 연결하는 교량에 주로 건설이 되고 있고요. 해상 교량에서 중요한 그 케이블에 손상이 되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케이블이 부식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케이블은 두껍고 불투명한 보호재로 쌓여 있고 높은 주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눈으로 점검하기 좀 어렵다니. 그렇다면 이 위험성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희 연구팀에서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장교의 아픈 곳을 이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라고 할 수 있죠. 청진기요? 청진기는 의사들이 소리를 갖고 환자의 몸속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비파괴 기술은 자기장을 이용한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상교량 케이블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보호재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은 그 보호재 안쪽에 있는 케이블을 자기장으로 손상을 어디에 얼마큼의 손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기술에도 이 청진기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아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케이블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량 상단부까지 그럼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되겠네요? 아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올라가면은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소개해드린 센서를 매달고 올라가는 견인 로봇을 준비해가지고 장착해서 자동으로 끌고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측정된 결과물을 신호 처리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손상을 진단하는 시스템도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정말 안전에 또 안전을 더한 스마트한 기술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사장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수구나 사장교뿐만 아니라 관광용 출렁다리, 케이블카, 뭐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와, 근데 박사님들께서 개발하신 이 엄청난 기술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국내 비파괴 검사 업체인 스마트 제어 계측이라는 업체에 기술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스마트 제어 계측과 저희가 같이 최종적으로 좀 더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본 업체에서도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해외까지 진출하는 건설기술 연구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두 분 어렵게 모셨잖아요, 제가.
이대로 보내기는 너무 아쉽네요. 이름하여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입니다. 궁금한 것들만 모아놓았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 최정 박사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네, 질문지를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진기 센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우선 저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면담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청진기 같은 걸로 기초 검사를 하고 이제 CT나 MRI, 엑스레이 같은 정밀 진단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좀 소견을 듣고 근데 현장에서도 파괴를 하지 않는 속을 이제 볼 수 있는 비파괴 검사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손상이 돼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좀 원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케이블 교량에 대해서도 매년 건강검진 받듯이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좀 개발하려고 그런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네.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뽑아보실까요? 저희 박사님께서? 네.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적으로 교량 안정과 관련해서 연구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최근에 그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콘크리트 안쪽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안쪽에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현재 개발은 되어 있고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근에 블랙홀을 찍을 때 이용했던 SAR이라는 그 레이더 합성 기술을 이쪽에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해상도도 높고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걸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뽑아야 되는데 뭐 두 분 가위가위보 하셔서 뽑으실래요? 가위, 바위, 보! 아, 이기셨네요. 네, 어떤 색을? 네, 노란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연구팀에서 이제 이 센서 개발 전에는 어떤 식으로 케이블을 점검하셨을까요? 전에는 케이블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 하나에 이제 가속도계 같은 걸 한두 개를 놔둬서 계속 그 전체를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등반 로봇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외관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서 외관에 있는 균열 같은 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를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자기장을 이용한 기술들이 존재는 했었는데 현장에서 전선을 많이 감아서 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센서 자체가 되게 무거워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볍고 현장에서 장착이 쉬우면서 진단 판결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과 연구를 아주 쉬지 않고 하시는 두 박사님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건기왕을 통해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교량이나 건물 같은 것을 한번 지어놓으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교량이나 건물 같은 것을 안전하게 수명까지 사용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과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량이나 케이블카, 출렁다리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그런 케이블 사용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분의 박사님과 아주 안전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마지막 인사 나눌까요? 저희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